여러분, 누군가를 함부로 의심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. 자신이 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면 종례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. 네. 우산 안 가지고 왔어? 선생님 따라온 거니? 이거 누가 그랬어? 집에서요. 학교 가기 싫어요. 선생님이 때렸어요. 뭐? 왜 그러셨어요? 얘 크게 만들고 싶진 않고 어른이 됐으면 책임은 지셔야죠. 난 요한이가 집에서 맞았다고 했어요. 애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? 선생님 거짓말해도 됩니까? 요한이 걔 담임한테 맞은 거래? 네가 애초에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. 선생님하고 얘기하자마자 너 나한테 왜 그러니? 선생님은 나한테 왜 그랬어요?